이제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등기 절차 강론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아까 절차 총론에서 등기하는 절차는 다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각종 권리 중에 여러분들 소유권도 있고, 그렇죠?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들이 많죠. 각종 제한 물권 있지? 어떤 게 있어? 먼저 용익 물권. 용익하는 권리, 물권 중에서는 지상권 등기가 있고, 그렇죠? 지역권 등기도 있고, 전세권 등기. 이건 용익하는 물권이야.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임차권이란 거. 이건 물권이 아닌 채권이지만 임차권도 채권, 즉 용익,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중 담보하는 권리. 담보에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런 게 있죠. 근데 대부분 실무상 다 근저당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소유권에서 관련된 뭐 환매라든가 신탁 등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일단 등기는 먼저 대표적으로 물권 중에 소유권 등기가 있고, 물권 중에서. 그러면 소유권 중에서 최초한 등기가 뭐냐? 이게 무슨 등기라고?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 하면 등기부가 개설돼. 등기부 개설, 등기 기록이 만들어진다, 개설, 등기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 뭐가 돼야 이제 이전 등기, 소유권을 어떻게 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어, 이걸.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 이전 등기. 이전할 때 전부를 이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유권을 어떻게 할수 있다고?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 알았어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뭐할수 있다?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이 뭐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말은 부동산 일부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게 뭔가? 자, 권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동이 건물이 있다. 1동이 건물이 있다. 여기 소유권은 몇개 있어? 하나. 소유권 몇개 있다고? 하나의 권리가 있어. 소유권 하나 있어. 근데 소유권을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의 소유권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있어? 여러분 나눠 가지고 되지? 그럼 만약에 A가 이 소유권 하나를 다 가지면 얘가 소유자 혼자 가지고 있어.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근데 A가 자기가 준 소유권을 자기 부인한테 반을 나눠줬어. 이전해 주겠다. 그래서 얼마큼 주겠냐? 반은 자기 부인한테 주겠다 그랬어. 그럼 자기는 소유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반이 넘어가서 얼마가 남았어? 2분의 1이 남았지. 그럼 이게 뭐야? A가 자기 소유권 중 2분의 1을 B한테 이전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런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라고 하는 일부 이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A, B 공유 부동산이 된 거야.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AB 공유 부동산이 됐어.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이죠. 또 B는 자기 지분을 C한테 이 지분을 팔수 있어 없어? 팔수 있어. 근데 지분 이 중에서 반만 가져가. 그럼 얘는 얼마 가져갔어? 4분의 1. 얘는 얼마 남았어 이제? 4분의 1.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이전. 금년 시험 문제 또 나왔어. 이런 게 소유권 일부이전인데 시험 끝나고 해설한 거 보니까 엉터리로 해설하고 이 뭐가 틀렸는지 해설한 사람이 모르고 해설하고 있더라고.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 등기 목적 쓸때 A종 소유권 일부 이전하고 쓰고 그 일부가 얼마인지 즉 여기서 B 지분 2분의 1중 일부를 이전한다. 근데 일부가 얼마냐? 여기 얼마야? 얼마야? 에? 얼마야? 전체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다? 4분의 1.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걸 2분의 1 써서 나왔는데 요게 뭐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고 해설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여기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써주는 계산해서 요거를 2분의 1이 얼마냐? 4분의 1이라는 거야. 전체에서 그 지분을 써줘야 되는데 요걸 다르게 썼는데 해설을 못해. 누가 시험 끝나 해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어디에 막 해설을 하면 그냥 모르는 거야.
이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요 아주 세부적인 문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이죠. 소유권 일부전 뭐가 아니다?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참고로 개념 좀 보세요. 한 필지 토지가 있어. 자, A 소유 토지가 있다. A 소유 토지가 있다. 오, 자꾸 잠깐만. A 소유 토지 500제곱미터 대. 이런 토지가 있어. 자, 요 A가 이 자기 토지를 자, 반만 B한테 팔 수 있어 없어? 반만. 팔 수 있지? 그러면 요 오른쪽만 B한테 이전할 수 있을까? 즉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것도 잘못 알고 있다. 왜? 아니 그 분할 등기 하는데 부동산 일부라는 거 저 보세요. 이걸 B한테 이전을 하면 토지를 뭐에 잘라야 돼. 분할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등기에 대해? 분필 등기에 대해. 토지를 지적에 따라 분할하고 토지 이동 중.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한다고? 분필 등기.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 봐야 돼.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지적에서 집원 새롭게 부여해 줍니다. 측량에 250제곱미터에 두 개 생겼어. 그럼 토지를 분할했다. 분필 등기에서 10의 1번지는 10번지의 일부다 아니다? 이게 이해한가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으면 아기는 아직 임신한 상태에서는 엄마의 일부일까 독립된 자연일까? 일부지. 근데 애를 출산했어. 애를 낳았어. 그럼 애기는 엄마의 일부야 독립된 자연이야? 그럼 독립된 자연을 가지고 엄마 일부다 하면 돼한데? 그런데 지금 왜 이걸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모번지에서 여기 분할 통해 이 자번지 뛰어나왔어 떨어져 나왔어. 그럼 요거는 10번지 일부야 독립된 한 필지야? 독립된 한 필지니까 그건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이건 전부라. 이거 분할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전부야.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건 일부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전부 다 엉터리로 막 그냥 뒤섞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소유권 일부지라고 얘기했잖아. 금방 해주니까 왜 또 지분 등기하잖아요. 이거 나와. 응? 아이 지금 방금 얘기하니까 여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아까 단독 소유 공유로 지분 요게 지분을 가져가는 걸 뭐라고 소유권 일부전이라고 했고 부동산 일부전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야. 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라는 거 알면서도 엄마들은 항상 애를 평생 자기 일부 생각해. 그치?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자기 일부인 줄 알고 다 구속 올라가지만 이미 애가 출산하고 독립된 자연이 돼서 20살에 넘어가면 터치러면 안 돼. 참고로 이게 토지를 일부를 매매할 수는 있어. 오른쪽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등결하면 분할해야 돼. 그리고 분필 등기한 다음에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 이 이전 등기는 부동산 일부 이전이야 전부 이전이야? 전부를 이전한. 언제부터 전부가 돼? 자른 순간 전부가 된 거야. 자른 순간 애가 태어난 순간 엄마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자연인이야. 자른 순간 전부야. 일부가 아니고 계약은 할 수 있어. 남의 부동산도 팔 수도 있어. 민포시 배웠지? 안 배웠어요? 계약이야. 남의 부동산 계약해. 내가 사서 이전해주면 된다니까. 오,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도 계약은 할 수 있어.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계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서 이전해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등기는 부동산이 일부를 이전등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 반드시 뭐야? 전부 이전이야. 전부 이전.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된다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된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 지금 최초라는 등기가 뭐라고? 보존등기. 보존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립해야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야? 첫째 제일 먼저 원시취득자가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시취득자 최초로 취득해야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언제 있어? 토지 원시취득 언제?
어떻게 토지를 원시 취득할까? 토지 어디? 바다를 막아서. 이거 뭐라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매립 면을 받은 자가 원시 취득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업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 취득했으니까 이제 지적에서는 뭐랑 이거 지적에서 배울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에서는 신규 등록. 토지를 신규로 등록해서 뭘 만들어?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등기에 오면 뭐 한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보존 등기에서 등기 기록을 개설한다.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돼. 신규 등록을 통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이렇다면 건물은 뭐가 돼? 건물. 건물을 어떻게 원시 취득한다고 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돼.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신축하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업 취득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규정은 당연히 등기업 건물 신축하는 사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기에 대해 건물도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에 대해. 그럼 신축했으면 뭘 만들어? 신축해서 건물 준공을, 즉 준공이란 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뭐 한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을 토대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나머지 등기 이전하든 설정하든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 아니요. 그건 의무는 없어. 원칙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을 여러분이 전원주택 멋있게 하나 지어놨어.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반드시 만들어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쓸 수 있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건 준공을 받아야 돼. 준공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떠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 대장을, 건축물 대장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가서 입주해서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 죽을 때까지 살았어. 잘못한 게 있냐 없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올 때가 있어. 언제? 팔아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A가 요 건물을 매매계약 B한테 팔았어. 매매했어. 매매했으면 뭐부터 해야 돼? 의무적으로 얘는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돼. 보존 등기를. 이때는 즉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하면 이거 등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팔지 않을 거라면, 쉽게 팔아먹지 않을 거라면 의무는 없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미등기 건물이 존재할까 안 할까? 많아요. 그리고 농가주택 같으면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거, 수두룩해. 옛날에는 단순히 신고 많아가지고 살던 집들이 많아가지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것도 많아. 아니요, 무허가는 아니야. 옛날엔 단순 신고제. 지역의 동인 이런 동지역이 아닌 면 단위 같은 데 가면 옛날엔 단순 신고만 하고도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안 만드는 것도 많아. 만들고 싶으면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 떠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럼요. 비용만 들어가지. 설계도면을 뜨고 전부 다 같이 그 저기 에, 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상담하면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복잡하지요. 그런 거래를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중에 머리가 아프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존등기가, 그래서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중요하다는 거. 그럼 보존등기 누가 하느냐? 자, 보면은 보존등기 누가 한다고? 원시 취득자가 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 이게 일반적, 가장 일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이다. 토지 같으면 바다를 막았거나 건물 같으면 새로 지었거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일단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보존등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보존등기 신청하냐, 신청인 문제. 이게 시험에 항상 나와. 금년도 아주 중요하게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65조에, 자, 요 65조에 가면 네 가지가 나와요. 신청인. 자, 지금 원시취득자라 하겠지만 네 가지가 언급돼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 책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토지도 있고 지금 뭐도 있다? 건물도 있는 거야.
토지,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첫째가 뭐예요? 이렇게 과장, 토지도 공유시민 매립하면 뭐가 나왔다고? 요 대장이 만들어져. 건물도 신축했다면 뭘 만든다고? 그건 좀 대장을 만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원시 취득자라면 요 첫째가 첫 번째 뭐냐면 토지든 건물이든 대장상, 지금 대장 이게 뭐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상 어떻게 기록돼 있어야 돼? 대장상 원시 취득자니까 대장상 누구로 등록돼 있어야 돼? 에? 그 사람이 이 대장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렇지. 최초 누구?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대장상. 그 이게 원시 취득자야. 대장상. 이게 중요한 거야. 최초의 소유자. 원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음을 증명해야 돼. 뭘 가지고만 돼? 토지 대장 떼보고 건축 대장 떼보면 최초 소유자 딱 등록됐잖아. 건물 신축한 사람 나온단 말이다. 이 사람. 근데 최초 소유자 등록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떨까? 대장 해보니까 건축 대장에 최초 소유자 A 있는데 얘가 지금 또 죽었네. 그럼 여기 B란 상속인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초 소유자가 A에서 제 아버지가 지어놓고 돌아가셨어. 아들이 들어가 살고 있어. 그럼 누가 보존 등기해야 돼? 예? 이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받을까? 직접 B가 자기 앞으로 등기할까? 아, 그렇죠? 헷갈리지?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요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이 상속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다. 즉 보존등기 신청인이다 라는 얘기. 대부분 여기에서 결정돼 이거 이로 토지든 건물 이거 이거 대장상 누구라고? 최초 소유자. 예외가 하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토지도 공통 건물도 공통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판결에 의해서 자 나한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라는 거야. 판결로. 물론 나중에 이 판결의 종류나 누굴 상대로 하냐 이런 건 이제 구체로 들어가서 배워야 되지만, 판결 토지든 건물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있음이 증명이 돼야 돼. 판결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야지. 재판해야 되니까.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여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 얘가 소유자 아니고 내가 소유자예요 라고 하면 얘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겨야 돼. 그래야만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보존등기를.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토지 건물 공통이지만 수용. 수용 이것도 이제 원시취득이니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인데 요때 이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수용하게 되면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는 수용한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 한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건물 다 공통. 네 번째는 오르지.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거는 건물만 해당되는 거야. 토지는 없어. 이게 뭐냐? 요 네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특별자치시장. 누구야? 이게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요.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만을 얘기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이것은 뭐만 된다고? 건물만. 이거는 건물만. 토지는 없어.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 토지는 해당 사항이었고 뭐만? 건물만. 그래서 이 65조에 나열된 1, 2, 3, 4, 5 중에서
요 네 번째를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요거는 뭐만 된다? 건물만. 특별자치 시장군수청장, 즉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관청 확인의 수익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그래서 총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첫째가,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제1호야 이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부분 보존등기 하려면 대장등급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장에 누구로 나와야 된다고? 최초의 소유자야 돼. 만약 대장에 봤더니 여기 최초가 아니고 대장상 이전 등, 이전. 이전 등록을 받았어. 이전 등록.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다.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이거 승계 취득했잖아. 승계. 승계 받았으니까 뭐야. 이건 원시 취득자가 아니잖아. 최초. 이게 아니니까 얘는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얘기야.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못해. 예외가 하나 있지만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신청하려면 신청정보 신청서를 만들어야 된다 했지? 보존등기 신청서를 쓰고 거기에 부동산 표시 신청인 쓰야 돼요. 그때 신청인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최초 소유자 등록증 증명한 자. 그러니까 뭘 첨부해 증명한다? 건축물 대장 등본 같은 걸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아까 상대방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이야. 참고로 등기할 때는 아까 누가 중요하다고 했지? 공동신청에서 의무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소유권 보존등인 공동이라고 해서 단독이라고 했어? 단독. 누가 없어요? 의무자 개념이 없어.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등기는 공동신청.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느냐? 진정성 때문에. 진정성. 등기 진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등기 진정성. 진정성이란 건 무슨 누구의 진위라고 있어? 누구? 누구의 진위를 확인한다 했지? 매도인이란 말 안 쓰고 뭐라 했죠? 의무자라 했지. 등기관은 권리자를 개무시합니다. 누구를 무시한다고?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중요하지만 등기관은 누굴 무시한다고? 권리자는 신경을 안 써. 왜? 권리자가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이 빌딩 여러분 앞에 등기해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등기관 쫓아 왜 내 앞으로 등기를 와서 기분 나쁘게 따질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 명으로 등기된 걸 다른 사람 넘기는 과정이야. 누구의 진위가 반드시 확인돼야 된다. 여러분의 진위를 확인 꼭 해야 돼.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감증명, 등기필정보, 원인증명정보로 계약서에 본인이 반드시 이름 쓰고 자필로 이름 다 쓰고 날인이 들어가야 돼. 그것도 그냥 도장 찍으면 안 돼. 인감도장 다 찍어야 돼. 사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뭐냐? 첫째, 진정성은 누구라고? 의무자의 진위야. 등기 의무자. 누가 아니고?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 이거 이 제가 얘기하는 책에 아무것도 없고 강사 누구도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강의를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다가 보니까 강의하게 됐고 이거를 강의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이 전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이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단순히 시험용으로 막 떠들어대가지고 원리를 모르고 알면 아무래도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등기관의 입장에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무자의 진위를 알아야 되는데 의무자는 등기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의무자 진위를 파악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의무자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나오는 거예요. 왜? 공동이란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절차 개시서 왜 공동을 하도록 만들어놨냐? 상대방을 누구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려고.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내가 공동 신청 원칙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대전 옛날 10년 전 방문각 쪽에 강의해 줄 때 저는 단독 신청했는데요. 무슨 얘기십니까? 자기가 혼자가 등기했다는 거예요. 혼자 갔어도 이 사람 위임장 들고 가면 이건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을 한 거야. 이 사람 위임해줘가지고 자기가 서류 들고 내가 혼자 나갔다고 해서 그게 단독이 아니라 이 사람 위임장 다 받아가지고 인감 첨부해서 갔으면 공동을 한 거야. 여러분 대리제도 민법 배울 거야 다. 네, 그건 공동 신청한 거야. 내가 혼자 걸어나갔다고 단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 여기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어. A, B, C, D, E. 여기 빌딩이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서 이 등기하러 갔어. 무슨 등기? 상속 등기하러 갔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러면 다섯 명이 함께 갔습니다.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물어봤어. 다섯 명이 갔어. 공동이야 단독이야? 여기서 사망하면 소유권이 상실되지? 취득했지? 이렇게 가면 공동이야. 갑하고 같이 가면 공동이야. 갑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여긴 죽었잖아요. 권리능력 상실이야. 권리능력이 없어지면 소유권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럼 이쪽이 갔어. 한쪽이 떼거지로 몰려가도 한타스가 가도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라니까. 공동이란 건 뭐라고? 권리자 의무자. 서로 상실한 사람 취득한 사람 같이 움직여 공동이라니까. 네, 그래서 인원수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항상 원리를 잘못 알면 맨날 어렵다고만 해. 아무리 천천히 설명해도 어렵다고. 원리를 터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잘못 이해한 사람이 많아. 제대로만 이해하면 재밌어요. 어떤 과목이든 제대로 이해하면 재밌어. 재밌어진다는 건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해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 아직 이해가 깊으니까 아직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공동이라고 해서 공동 신청. 그러면 공동은 항상 하는 거냐? 내가 하고 싶어도 원래 상대 이런 건 하고 싶어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단독 신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단독. 이건 예외적인 거야. 단독. 이건 성질상 이 단독에 누가 없다고 의무자 개념이 없는 거야. 이런 게 성질상 의무자가 없잖아. 아까 소유권 보존등기도 상대방이 없잖아. 건물 신축하고 공동이 원치라 누구를 함께 할까? 건축업자 당신과 함께 보존등기하러 갑시다. 왜? 공시법 선생님이 공동이 원치라고 했어. 아니 벽부 건물아 너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없잖아. 그럴 때 혼자 가야지. 근데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지. 매도인, 매수인, 전세권 설정할 때 집주인 같은 설정자와 전세권자 상대방이 있잖아. 그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야. 그럼 여기서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건 누구라고? 의무자의 친위. 누구?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의 친위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을 담보하고 첫째 공동을 해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믿어. 등기관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등기관은 자세히 보면 눈이 45도 정도로 삐뚤어져 있어요. 사시다. 사시. 왜 그렇다? 똑바로 안 봐. 항상 신청 나온 사람이 정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무슨 또 속이러 왔나? 저 무슨 또 장난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친절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그거는 등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가 다 그래. 법원 쪽이 다 친절하잖아요. 행정부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사법부 쪽은 왜냐하면 그런 쪽은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받아. 근데 행정부는 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 근데 사법부는 지금까지 민원실이 별 역할 못해. 민원실 역할 하면 누가 죽는다? 법무사 변호사가 죽어. 다 가르쳐주면 변호사들이 왜 가르쳐줘? 우리들 우리 업골 침입다 난리쳐. 등기 다 가르쳐주면 법무사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저 앞에 법무사한테 가, 저 변호사한테 가 이렇게 얘기해 줘. 그리고 오히려 불친절하게 약 쫓아가서 얘기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건 뭐 어쩔 구주상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배워서 하면 돼요. 요즘은 각종 정보를 쉽게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 스스로 좀 머리가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따라가요. 시간이 고를 땐 맡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송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더 잘해요. 왜? 변호사들
누가 저 당사자가 제일 잘할까? 내 걸 대리해주는 그 대리인이 더 잘할까? 본인이 더 잘하는 거야. 소송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싸우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구성을 탁 조리 있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필요한 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중에 필요한 말만 뽑아가지고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변호사는 그걸 그중에서 그 말 중에서 그걸 필요한 말 잘 엮어서 그걸 쓴다는 것뿐이지. 그럼 조금만 법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기는 것은 대부분 당사자가 필요한 자를 잘 마련해서 변호사 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없으면 집니다. 자, 그래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을 때 누구?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누구이지니? 의무자. 그럼 공동만 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그럼 뭐냐 물어봤을 때 공동신청이란 얘기야.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불이 났으면 반드시 여러분 저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 연기. 그럼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 연막탄이 피어났네? 불이 안 났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연기가 났다. 불이 났음을 증명해야 돼. 그 무슨 얘기야? 등기 신청하러 왔어. 그럼 뭐야? 원인이 있으니까 신청했겠지. 원인을 증명해야 돼.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해야 돼. 원인 증명. 근데 원인 증명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야? 각종 계약서야.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 원인 증명 정보라고 그래. 그래서 계약서를 내야 돼. 계약서는 계약이란 게 뭐야? 서로 반대방의 의사 협치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권리가 있는 사람과 설정해준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계약이 되는 거야. 혼자 만들면 계약이 아니야. 우위조 문서지. 그러니까 등기 신청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한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가 누가 도장 찍어줘야 돼? 반드시 이렇게 의무자가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어놔야 돼. 그래야만 계약이 되는 거야. 어느 한쪽만 만들었다 그건 계약이 아니야. 이거 내라는 거야.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계약 종류도 많지만 매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렇게 아파트를 팔았다 매매. 그러면 이 계약서 만들 때 혼자 만들어? 같이 만들어야지. 그럼 계약했으면 이행할 거 아니에요. 이행하면 산 사람은 대금을 주고 판 사람은 등기서를 줄 거 아니야. 등기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집문서 땅문서 내놓아야 돼. 잔금 받으면. 그게 뭐라야? 집문서 땅문서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등기필정보. 누구 거야? 의무자 거. 그래서 의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요거는 이제 지금은 등기필증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라고 해서 굳이 종이서류 안 줘도 사진 찍어 주면 돼. 그 정보를 은행 통장과 번호를 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등기필정보 누구 거야? 이거 등기필정보 누구 거? 의무자 거. 권리자가 등기필정보 있어 없어? 지금 없지. 매수인은 등기에만 만들어 등기 다 끝내 나오잖아. 매도인 즉 소유자가 종례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정보 이거 줘야 돼. 이걸 함부로 내놓을까? 이거 집문서 땅문서 함부로 줘? 어떻게 해서 쓰니까 준 거야? 돈 줬으니까. 이거 내면 등기관이 뭐라고 할까? 진정성 추정하는 거. 아, 대금 받았으니까 이거 줬구나 추정하지. 이것만 줘도 등기관은 또 눈이 어떻게 했다고? 45도 40 삐뚤어져. 요놈이 또 저 훔쳐왔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인이 얘가 진의에 따라 이걸 지금 넘겨주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가져와라. 또 매매면 매도용 인감이라고 해서 까다로운 인감을 가져오게. 이건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이 의무자 직접 얘 매수 사는 사람 이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기 자필로 써 넣어줘야 돼. 그래야만 돼요. 인감 이거 인감증명. 그래서 이것만 가져 안 되니까 인감증명 이거 누구 거 가져오라는 거야? 인감증명 물론 서명에 대한 인증서도 되지만 누구 거? 의무자 거. 자, 이런 제도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뭐야? 등기 진정성을 보장 위한 장치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집문서 분실했는데 이거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어떨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주는 이상 절대로 못 가져가. 알았어요? 그럼 이 권리증 등기필정보 이런 거 한 번 발급해주면 다시 재발급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없어도 상관없어.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겨울에 하우스에서 마누라까지 팔아먹던 시대가 있었어. 집문서 땅문서 만기고 하룻밤 사이에 다 도박판에서 다 날렸어. 요새 예, 옛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하려면
이러한 장치가 많아서 누가 타인이 나의 부동산을 나몰래 부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장애물이 큰 장애물 소림사 뭐 18인가 뭐 있죠? 관문을 통과하려면 큰 문이 4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통과할 거야? 자, 우임장아 위조해서 만들었다 치더라도 계약서 또 위조해야지. 등필증 이거 어떻게 가? 몰래 신부름센터를 시켜서 쟤네 집 가서 좀 훔쳐라 시켰어. 시켰는데 보니까 여기 또 큰 문이 하나 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하지만 형식적 심사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한 장치가 여러 가지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등기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원래 제가 이제 강의는 없는 거로 알았었는데 여러분들 또 뭐 12월 약간 입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좀 해주겠다 해서 온 거니까 요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런 기반 위에서 등기법 공부 시작하면 이제 좀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강론들한테 좀 재미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여전히. 예, 여러분 이제 12월까지는 1월 초까지도 그래. 1월 달까지도 사실 1, 2월 들어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민법을 공부했는데도 뭐 들어도 뭐 생각 들은 것 같지만 또 생각이 안 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몇 달간 돌아가야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로 해서 입문 과정을 마치고 1월부터는 이제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